자, 이번 시간은 이지 파일 쉐어링 웹 서버를 마지막으로 익스플로이까지는 해볼 예정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어떻게 익스플로이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는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썬을 제작을 했어요. 익스플로이 구조를. 저번에는 우리가 메타스플로잇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는데 참고로 해서 제작성 했죠. 근데 여기는 이미 파이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구현할 필요가 없고요. 아주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면 동작을 하는 구조인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드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코드를 짰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코드고요. 이 코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이제 넣은 건데 제가 고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뭐 이런 주석을 몇개 달았을 뿐이고 고친 거 하나도 없고요. 이걸 그대로 실행하면은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점대 버전으로 쓰인 거다 보니까 2.7 버전으로 쓰였다 보니까 지금 우리 3.5 버전으로 실행이 안 되고요. 커맨드 창 열어주셔서 저번에 기억하시죠? Activate. 네, 우리 파이썬 2 버전으로 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ctivate를 사용해서 파이2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혹시 저번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Create -n py2의 파이썬은 2.7 버전으로. 하면 이제 이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가상 환경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써서 이 가상 환경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 세팅을 하고 파이썬 2로 접속을 한 거고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파이썬을 실행하면은 2.7 버전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파이썬 HTTP exploit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공격이 수행돼요. 근데 지금 호스트랑 포트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호스트랑 포트를 넣어야 되고요. 자, 이지 웹쉐어링을 이제 또 켜야겠죠? 트라이 타고 스타트 눌러주신 다음에 키면은 키면 됩니다. 네, 지금 아무것도 실행이 안돼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호스트를 넣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172.30.1.8 그리고 포트는 80번이에요. 띄어쓰기 넣고 자 이대로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계산기가 뜨는 게 보이세요? 계산기도 뜨고 크래시도 납니다. 그쵸? 왜 그럴까요? 원래 쉘 코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이제 POC 코드 같은 경우에는 execute를 하고서요 바로 엑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엑시 코드는 뭐 구성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엑시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execute만 되고 exit은 제대로 안한것 같아요. 이 코드가 좀 반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에게 들킬 가능성이 있어요. exploit을 하고도 들킬 가능성. 그래서 보통은 이 정상적으로 앱을 종료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칼큘레이터나 뭐 기타 등등의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거 실행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주는 루틴을 밟는데 얘는 뭐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소스를 한번 볼게요. 아, 잘 작동이 되니까 우리가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argv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변수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입력했던 요 변수 파라미터를 전달을 한 거고요. 이 파라미터가 이한 개가 안 된다면 한개 이하라면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각각의 1번이 이제 호스트가 되고 2번을 이제 인트형으로 바꿔서 포트에 넣었습니다. 쉘 코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불안정하긴 한데 어쨌든 칼큘레이터는 시장이 되니까 오케이. 이런 것을 썼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예, 이분도 어디선가 퍼왔죠. 저희는 저번에 MSF 베놈이나 뭐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이 사람도 어딘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됐으면은 커넥팅 호스트 웹 서버에 접속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여기 이제 페이로드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페이로드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 페이로드를 구성하는 부분에 보면은 4059라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90x90x90 쇼트 점프예요. 저번에 저희가 SEH 저번에 똑같은 거 똑같은 취약점이에요. SEH 세이프 SEH를 우회한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이거 0x90은 뭐 너비인데 이거 구성 자체는 제가 또 설명하기가 또 되게 양이 많아서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 어떻게 보면 광고 같은데, 예, 광고는 아니고 혹시 궁금하시면은 광고를 보시고, 파이썬으로 이렇게 패턴을 짠 거예요. 패턴을 짰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이 패턴 짠걸 어디다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호스트는 어딘지 아시겠고, str 포트는 80번이죠. 예, 호스트 똑같고요. 크래프티드 리퀘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래프티드 리퀘스트 자체가 페이로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페이로드를 아까 유저 아이디, 네, 유저 아이디에 크래시 났었죠? 거기에다 전달합니다. 거기에다 전달해서 바로 샌드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는 리퀘스트를 웹 요청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소켓으로 구현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것도 알아보시겠죠? 이 뒤에 들어간 내용은 생략돼도 상관이 없는데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근데 기본값인데 굳이 넣어준 거고, 굳이 안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아는 코드가 여기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을 익스플로잇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실 우리가 디버깅까지 다 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배보다도 그런 배꼽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하고, HTTP를 활용한 좀 파이썬 해킹 프로그래밍은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TP도 그렇고 HTTP도 마찬가지고, 이런 익스플로잇 코드를 짜는데 이런 파이썬을 활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짤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